자, 무함마드 빈살만 형님 구조 땡큐. 다시 할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와, 여기 되게 조그만 도시 같다. 여기 녹일 수 있네. 하나로 마트도 있고 세탁소, 우체국도 가까이 붙어 있고, 우리 건물이 초등학교도 있네.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타우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랜만에 또 오늘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오늘은 지금 남창에 와 있어요. 남창에 와 있고, 저쪽 잠깐 보시면 저기 남창역이 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가 64평,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보시면 8대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 모자란다 하시면 주변에 될 수 있는 곳들이 넉넉히 더 있거든요. 요 물건지의 위치가 좋은 게 지금 역세권이에요. 지금 남창역까지 걸어서 한 1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건물을 일단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자, 1층에 상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증금이 지금 5,200에 월세가 한 270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주인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가지고 주인 세대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 370에서 400 정도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 달에 전기세가 만 원 내외 밖에 안 나오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건물 컨디션도 볼 겸 들어가서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남창역까지 저희가 한번 가서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옹기종기라는 전통 시장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 생활 여건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걸어서 지금 얼마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여기 보시면 남창역이 보입니다. 남창역, 부산, 울산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남창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입니다. 원룸이고, 남창역 한번 살짝 들어갔다 와볼까요? 자, 이쪽 보시면 지금 여기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원룸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룸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남창역. 자,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 것 같고, 저쪽으로 이제 주차장 마련되어 있고요. 이 역세권의 자리에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온산공단이랑 좀 가깝다는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거고요. 지금 S51에 사우디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예, 무함마드 빈살만 형님이 9조 285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예,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고, 제가 기사를 하나 뽑아왔는데, S51 울산에 9조 원대 시설 투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9조 2580억 원 규모입니다. 샤인 프로젝트. 예.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 23년에 시작입니다. 23년에 시작이지만, 앞으로 향후 한 5년, 뭐 6년, 7년, 8년 정도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주변에 이 숙소 생활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뭐 덕신, 그 다음에 여기 남창이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남창역을 한번 둘러봤고, 이제 옆에 위치해 있는 그 옹기종기 시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도 도보로 몇 분 안 걸리기 때문에 뭐 장 보시거나 할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쪽 위치에 있으면.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울주군에서 이 남창역을 중심으로 개발 예정인 그 울산 남북권 신도시 조성지 인근입니다. 여기가. 예. 이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 인구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여기 신도시를 조성을 하는데요. 9조 원대 샤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사가 울산에 또 다른 투자 의향을 내비쳐
아람코 측은 한국 석유공사의 지하 비축기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울산시는 온산공단 확장과 그린벨트 해제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마 그 매입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한 몇조 단위는 될 겁니다. 도시 발전은 더디고 인구 유출은 심각한 울주군 남부권의 개발을 위해 망향역과 남창역 등 울주군 역세권이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아 이에 울산시와 울주군은 세권 개발을 내세운 현안들을 직접 우리 어른을 모아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서도 직선으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자 지금 옹기종기까지 제가 보니까 걸어서 한 1분에서 2분 네,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남창역의 예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운치가 있어요.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남창역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 아 저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각종 뭐 분식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 파는 정육점도 있고 커피숍 그다음에 미용실도 있고요. 파출소도 있습니다. 아, 우리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폴리스 형님들 여기가 장서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장이가 열리는지 아, 다방도 있습니다. 야, 다방 옛날에 커피숍 다방 쌍화차에 노른자 띄워주는 여기가 시장 입구입니다. 자 여기가 남창의 옹기종기 시장 토요일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일단은 좀 안에까지 제가 한번 걸어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남창 옹기종기 시장. 안에 규모가 좀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어서. 자, 장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국밥집들, 예, 맛집이 덜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여기 치과도 보이고. 자, 지금 여기 옹기종기 시장은 요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물건지 그 원룸에서 여기까지 안에까지 오니까는 한 2분,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SO1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생활권이 좀 편리한 곳으로 숙소를 잡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옹기종기에서 나오는 방향인데요. 지금 온양 초등학교가 보여요. 초등학교도 보이고 바로 옆에 농협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앞에 보시면은 동사무소도 바로 붙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게 지금 남창역 옹기종기 시장, 그 다음에 뭐 우체국, 농협,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걸어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저기가 바로 저희 물건지예요. 자, 저희가 지금 남창역 시장 돌아서 오는 길에 저희 건물이 벌써 5분도 안 돼서 도착이 됐어요. 도착이 됐고, 도착됐으니까 안에 이제 건물 컨디션도 좀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온양초등학교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고 와 건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따로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컨디션 상당히 좋아요. 타일도 깨끗하고 소방시설 잘 돼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아니구나 여긴 세 가구네요. 3층은 세 가구입니다. 2층은 네 가구였고 3층은 세 가구입니다. 오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 주인분이 맨날 청소하시나? 자, 여기가 이제 501호 주인 세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발 수납 아주 좋습니다. 오,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가 34평. 인테리어도 상당히 네, 잘 돼 있고 내부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아, 등도 아주 이쁘게 돼 있고요. 해도 잘 들어와요. 아유,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또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붙박이 장이 되어 있고 이쪽 방도 보시고 자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수납이 특이하게 되어 있네. 수납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장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한 것 같아요. 1층에 욕실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이 하나 나간 것 같아요. 등은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자, 여기가 주방 그리고 여기가 보일러실. 그냥 집만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비어 있는데 현재는 그 이제 전세로 두셔도 되고 이제
아니 나는 뭐 임대료 수익을 올리겠다 하면 뭐 임대료를 한 100에서 12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여력이 없다 그러면은 전세로 돌리셔서 한 1억 2천 정도 이제 전세로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태양광 설치돼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깨끗해요 내부가. 그리고 이 주인 세대도 마찬가지로 엄청 깨끗하게 돼 있어서 그냥 집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햇살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요. 태양광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전기세가 지금 전기세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 달에 10,000원 내외라고 합니다. 10,000원 내외. 전기세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전기세가 제법 나오는데 자 주변으로 저 산세도 쫙 둘러싸여져 있고 제가 오늘 여기 남창 와서 느낀 건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이 들고 좀 한적한 느낌이 들고 좀 포근해요. 뭔가 이 동네가 포근한 게 좀 느껴졌어요. 느껴지고 여기 보시면 남창역 바로 보이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붙어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그 옹기종기 시장 뭐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뭐 생활 편의 시설은 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저기 사우디에 이제 무함마드 형님께서 굉장한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예요. 창출이 되면 그 일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숙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간절곳이나 뭐 진화해수욕장까지도 차량으로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서 이제 즐기실 수 있고 SOIL 그 온산 공장까지는 차량으로 제가 그 지도상으로 보니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지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응답하라에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보시면은 저희 그 홈페이지가 연동이 돼요. 그 안에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응답하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응답하라의 타오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함마드 빈살만 형님 9조원 투자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SOIL 화이팅! 끝!